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 연설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정부의 기관장이나 기업의 총수도 항상 새해 첫 주가 되면 올한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관이나 기업을 이끌어 갈지 방향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읽은 시편 101편 말씀은 그 표제어 제목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왕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갈지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지 선포하고 다짐하는 시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가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지금은 듣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인데 미슈파트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정한 법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성품이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펼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지금 그의 삶과 또한 이제 그 앞으로 시작할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두 기둥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이라는 이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정직한 부끄러움 없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lameless라고 되어 있죠. blameless. 흠 없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라고 말씀할 때 주목하다라는 그 단어는 주의 깊게 자신을 보다 헌신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흠이 없고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길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다짐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마음은 integrity, 즉 성실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다짐하고 있는 것은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길로의 헌신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는 두 기둥을 붙들고 그리고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길을 가고자 스스로가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제자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흠없고 부끄러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다 나아가는 것. 그 완전한 길로의 헌신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다윗이 다짐했던 그 완전한 마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Integrity, 성실과 정직. 이 완전한 마음, Integrity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이 Integrity가 훼손된다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완전해야만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 또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 알죠. 만약에 제 마음이 투명해서 여러분께서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또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인테그리티, 성실과 정직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완전한 마음이 인테그리티를 생각하면 저는 됨이라는 한 글자가 떠올라요. 됨. 이 됨이 뭡니까? 됨됨이. 우리가 부모됨, 자녀됨, 목회자됨, 직분자됨, 이 됨됨이가 떠올라요. 됨됨이. 됨됨이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됨이 없으면 이 무책임하고 미숙한 부모가 되고 자녀됨, 이 자녀됨이 없으면 때로는 불순종하고 바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직분자됨, 그 직분자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성실과 정직으로 섬기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이 목회자됨, 이 목회자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님들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것이 완전한 마음, 인테그리티인데 이 인테그리티와 완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로 서 있고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흠 없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껍질을 벗은 본 모습은 가족이 알기에 가족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내 깊숙한 내면은 저밖에 모릅니다. 내 깊숙한 내면. 그 깊숙한 내면 내 자신 앞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한참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싶은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는 너는. 제가 이러한 기준으로 제 자신도 보고 또 사람을 보다 보니까 한없이 부족해, 한없이. 저도 부족해 보이고 사람도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속이 터질 때도 있고 이런저런 판단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책상에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 그러는 너는 네 눈에서 들보부터 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우리는 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세한 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큰 것부터 쳐내야 하는데 이 완전한 마음을 품고 완전한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큰 것들부터 먼저 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말하고 있는 사악한 마음인데요.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악한 마음은 5절부터 열거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교만한 자, 7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우리가 완전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완전한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이런 큼직한 것부터 쳐내야 됩니다. 이웃을 헐뜯는 것, 내 속 깊은 내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헐뜯는 것, 눈이 높고 교만한 것,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다윗이 말한 이런 사악한 마음, 아까 완전한 마음을 품을 하는데 그 완전한 마음을 품기에 이 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큰 것들을 우선 쳐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혹이라도 이웃을 헐뜯는 말과 마음, 그리고 눈이 높고 교만한 것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먼저 없어져야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없애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통치하도록 다짐했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지요. 그가 그렇게 잘 했나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스럽게 그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등 다윗도 완전한 마음 올바른 길을 완전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그 폭설 이후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천장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집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 테니 집에 물건들을 잘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닐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비닐을 이제 벗겼습니다. 아, 너무 잘 됐다. 이 먼지 어떻게 다 치우나 했는데 비닐을 잘 덮어줬기 때문에 비닐을 잘 이제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을 벗기고 나니까 그 안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비닐을 잘 덮었는데 어떻게 먼지가 그 들어갔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한 반나절은 그 먼지를 치우는데요. 그래서 지금 알러지가 왔어요. 계속 이제 먼지 알러지 때문에 그랬는데 참 우리의 그 완전한 길도 아무리 우리가 잘 덮어도 그냥 그 우리의 이 사악한 마음이 어디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소복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덮어도 이 사악한 마음은 그렇게 들어가나 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갑니까? 악으로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이불 속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불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고 알람 맞추고 또 한두 번 깼다가 가야지 아니면 있을까?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수많은 전투 속에서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튜브 봅니까? 성경 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은 피나는 전투가 필요합니다. 전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덮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어느새 우리의 죄악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덮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한 길로의 진입입니다. 진입. 그 완전한 길로 우선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된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생활도요,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도 100%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선 순종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5%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부터 방향만 먼저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부터 시작했다가 10%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 가는 거예요. 거룩도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신분으로서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된 겁니다. 일단 된 거예요. 내 신분이 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 신분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면 일단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길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도 잘못된 길로 진입하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올바른 완전한 길로 우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때로는 느리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완전한 길로 들어서면 일단 된 겁니다. 그 완전한 길로 들어선 사랑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8절이 필요합니다. 8절에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 땅의 악인을 멸하리라. 아침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때로는 출근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악을 제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악을 제거하는 시간. 아침마다 악을 제거하는 그러한 마음. 나는 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 악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마음, 그 완전한 길로 선포하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을 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도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흠없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 길을 예수님의 의 붙잡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좁은 길, 그 길을 우리는 완전한 길이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완전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동지들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내가 걸어온 길 너도 걸어와 줘서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두 팔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 가지고 사악한 마음 다 제거하고 아침마다 악을 제거하시며 흠없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 완전한 마음 품고 완전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